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좀 밝은 쪽에서 성공한 케이스 사주 하나를 올리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횡재를 하거나 뜻밖의 좋은 일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사주는 그런 걸 겪은 사주입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아 일반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55세, 65세의 을축 때문에 모든 걸 많이 잃어버린 분입니다. 가정적으로나 자녀 문제 모든 것에서 최고로 많이 실패와 어려움을 겪은 분입니다. 자녀들도 이때가 이혼, 두 자녀가 다 이혼했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도 굉장히 갈등을 겪고 하시던 사업 이분이 약간 이게 철강 쪽에 관계된 쪽을 일을 해오셨는데 이때 부도 맞고 극한 상황을 맞이했고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병인대원에 들어오니까 이분이 나이가 65세 이후에 운이 풀린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사주를 올리냐면 정말 운이란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준비한 사람에게는 오더라. 결코 나이에 상관없이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이 동영상을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분명하게 크게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신금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 이때 축이 들어올 때 참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쪽으로. 근데 이분이 병인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무자생이가 지금 48년생입니다. 48년생. 그러니까 지금 73세이 됐죠. 병인 때문에 들어와서 이분이 설마 했지만 왜 됐냐면은 사주사 신강에서 재관이 들어옵니다. 재관. 신강 사주이면서 재관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재관. 재관. 그 다음에 식신 생재가 됩니다. 병화가 들어왔죠. 병신합이 되고 식신 자체가 해가. 해가 인해하고 한복이 돼서 돈과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나이에 상관없이 대박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 을축된 말경에 만났는데 이분에게 제가 그래도 계속 희망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될지도 몰랐 그런 상황을 너무 암담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해도 설마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병인 대운에 들어오면서 불모지 땅이 일단은 크게 뻥튀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절감일을 안 하고 오히려 새로운 일을 지금 이분이 하셨습니다. 작게. 그것이 뭐냐? 광고업입니다. 간판 광고. 근데 이쪽에 관계된 것을 도로에 있는 광고 있잖아요. 도로에 있는 광고, 간판, 우리가 이게 정류소에 있는 거. 이쪽에 관여된 일을 이분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소개를 받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괜찮아지고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 크게 발전했고 오히려 재관이 들어오니까 일거리도 들어오더라. 일거리도 쾌가 크게 두르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을 거두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하냐면 운의 흐름은 준비되고 뭔가 성공을 거두려고 한 사람은 나이가 돼도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더라. 이분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늘 뭔가를 하려고 하시긴 했어요. 이분이요. 그 집안 문제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하기는 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운이 맞이하더라. 제가 이래서 이 동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게는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과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사주를 좀 풀어보시는 분 한번 잘 참고해. 을축대운에서 얼마나 이분이 좀 힘들고 어렵겠는가를 한번 잘 참고해 보시라. 그런데 이 시기 지나면 병이 두는데, 병이 두는데 암담했지만은 분명하게 괜찮을 거다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앞이 캄캄하다면 분명하게 사주상으로 운이 두를 때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도 저는 워낙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스스로 강하게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때는 많이 반성과 또다시 그 사주를 복기하고 여러 번 풀어보고 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제가 참 그 이야기는 잘했다.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분명히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사례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린다. 이 사주가 분명히 맞다면, 이 사주가 맞다면, 혹시 진시고 뭐고 이렇게 만약에 그건 모르겠지만 이 정도다면 저는 분명하게 사주에서는 발복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사주에서 재관이 들어왔습니다. 재관. 재관이 들어가 재물과 명예와 직장을 얻게 된다, 이걸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식신생재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 이 임수가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 두르면서 인의 한목이 되면서 마당발로 나가고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얘가 병화를 찾더라. 병화. 이 속에 병화가 있더라. 병화는 빛이다. 광고다. 영상이다. 이렇게 보겠지. 광고, 영상, 빛이니까. 그래서 정말 뜻밖의 이런 기운을 얻게 돼서 나간 것이죠. 또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화기가 들어오면서 이 사주가 발현되니까 얼마나 좋은 기운을 얻느냐. 그러니까 만약 쥐구멍에 해가 뜨는 것이고, 이 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다면은 저는 앞으로도 똑같은 누군가가 오게 된다면 더 강력하게 저는 이야기할 것이다. 빚을 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을 가더라도 이 시기에서 운이 들어오니까 도전하시라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참 어려웠다. 을축에서 어려웠다. 그 한겨울 꽁꽁 얼어있는 기운에 들어오면서 얘가 축이 들어오면서 돌발 수가 많았는데, 어쨌든 잘 이분은 극복했다. 이 이야기는 이분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축에 들어와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부도 문제, 부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웠다. 건강은 당연히 허리 이상이 있었겠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많이 겪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분이 저에게 가장 좋은 팬이 된 분이죠. 제 가장 좋은 고객이 되신 분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주를 풀면서 참 쉬운 문제다. 사주가 이렇게 쉬운 문제만 오면 좋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주 풀면서 어려운 사주도 참 많습니다. 오랜 공부를 했는데도 복잡하게 있는 사주가 많아요. 사주가 복잡한 사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도 복잡한, 근데 단 하나, 답은 하나가 있다. 사주가 복잡하면 그 사람의 삶도 분명히 복잡하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주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복잡하다. 이것만큼은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달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자본이가 좀 힘들지 복잡해서, 이런 사주처럼은 쉬운 것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사주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글자가 없는데도 이 상태에서는 재물의 취함을 갖게 되더라, 이걸 보겠죠. 어쨌든 얘가 병화가 들으면서 대운에서 화생토 해주는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어디다 붙여놔도 이 사주에서는 물질을 취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겠죠.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지금 자영업자들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울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주말에 강원도를 갔다 왔고 백담사를 갔다 왔습니다. 백담사 입구에 그 많은 가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담사가 일반인들 지금 들어가는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오히려 더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극복해야 한다면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용기만큼은 잃지 말고 도전하는 것은 잃지 말고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준비를 열심히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주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힘든 분들 힘과 용기를 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